주도를 놓으면 항상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동반자한테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6년 전에 제가 은행 지점장을 할 때 그 제주도 출신 사업가분이 자기 큰형이 재산을 계속 털어먹고 있다고 같이 한번 땅을 한번 자기 형이 푸는 땅을 한번 같이 한번 이름 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흘려듣고 말았었는데 지금 바로 흘려듣고 그때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골프 회원권 타셨어요. 근데 그건 딱 10분의 1이 됐거든요. 제주도에 오면 비행기 타고 제가 같이 타는 분한테 제주도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상당히 좋은 기회를 제 일평생 아마 오지 않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웠는데 최근에 제가 또 크립토커런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또 반토막이 나가는데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출방을 잡고 나면 반토막이 돼 있고 출근해서 그 URL을 연결해서 보면은 또 회복돼 있다. 이게 뭐 정말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가셨다. 근데 이게 두 달 전에 그 리플 같은 경우가 치원했더라고요. 그때 거래소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한 몇 달 전서부터 말씀하시기를 좋은 기회가 오면 잘 반등할 때 꼭 알려주겠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반등한 걸 봤어요. 아, 자기도 다 오른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계속 오르더라. 그래서 거의 50배가 됐더라. 7원 정도였는데 오늘 350원이니까 50, 30원으로 50배가 돼서 근데 그분도 뭐 제가 전화해보면 뭐 번 것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중간에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회는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때문에 기회를 잃은 것 같았는데 또 보니까 크립토커런시에 또 기회가 또 왔는데도 안 좋고 아마 계속 기회가 오지 않나 다음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김포공항에서도 그 뭐 연착이 돼서 포기하고 있다가 그냥 한번 대기 인상에 넘어갔는데 가봤더니 또 바로 또 비행장에 나가더라고요. 선호 대 앞에 걸 또 타고 왔는데 항상 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핀테크 기업들 그 사장님들이 다 대부분이 젊으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에서 꼬드겨가지고서 뭐 창업을 하게 하는 거 학부모님들이 항의하신다는데 아마 저희 그 핀테크 기업 창업하신 분들의 그 캐리어 같은 거를 저기 쭉 뽑아서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면은 나 이게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 여기 지금 이게 150개인데요. 저희가 그 작년 말에 그 160개 회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80개인데 저희가 108개로 시작을 했어요. 작년 4월 달에 창립을 했는데 연말에 160개 됐고 그 중에 10개 기업은 바꿔서 로그를 못 주시고 또 회사 설명서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150개 기업을 로그 한번 담아봤습니다. 뭐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토스가 저희 협회장님이시고 아까 뭐 550억, 260억 투자를 받으셨죠. 그리고 뭐 이제 KCP 아까 이제 그 이니시스 말씀하실 때 KCP 말씀하셨고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정말 그 짧은 아주 그야말로 이머전트 뭐 핀테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신생산업인데 뭐 큰 투자들은 못 받았어요. 대부분이 우리 저 토스나 몇몇 기업들이 크게 투자를 받고 했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뭔가 이제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상당히 커서 다들 핫하게 바라보는데 이 핀테크는 그냥 저절로 커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산업인 것 같아요. 영국과 미국, 중국이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정말 그냥 놔둬서 스스로 크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산업인 것 같아서 온갖 정책을 아주 호혜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한 결과들을 쭉 보면은 안 해도 될 걸 한 것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만들어놔서 그걸 허무느라고 저희가 힘들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규제들 때문에 그 규제를 없애려고 정말 긴 시간을 허송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저희 핀테크 산업에는 주로 규제 쪽만 가지고 정부 쪽에 계속 돈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 협회 뭐 간단하게 뭐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서 규제 완화 시장 자유화를 통해 뭐 오픈 플랫폼 구축해서 금융 소비자들한테 수익과 편익을 주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그 저희의 이제 방향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저희 가장 큰 목표고요. 국내 시장은 좀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이유가 이제 금융 산업을 보시면 아시지만. 네, 대표적인 은행을 한번 보시면은 은행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은 그 예금이나 대출의 이자입니다. 금융 서비스는 다 그냥 말 그대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중국집 가면 이제 군만두 주듯이 그냥 금융 일반적인 수수료 베이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들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수혜를 받은 사람이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은 내가 내고 서비스는 제가 받고 하는 식이에요. 그런 구조일 수가 있어요. 아마 수혜를 받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이 돼야 대한민국 핀테크 시장이 짝다른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예금과 대출 가격은 뭐 그래도 적정 가격을 매기는데 일반 금융 서비스는 무상이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전혀 그 방향이 뭐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 논리로 보면 분명히 그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 지불을 안 하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협회는 지금 저희가 이 핀테크는 뭐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 합동어 그러니까 이제 워낙 폭이 넓습니다. 저희가 13개 분과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겹쳐요. 이제 뭐 송금이나 지급결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엉켜 있어가지고 저희가 13개를 억지로 나눠봤습니다. 분과 운영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겹쳐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이제 협회 운영이었고요. 저희가 그 핀테크 스타트업 현실을 한번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면은 비금융 사업자가 금융 서비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은행과 같은 경쟁자들 거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이제 은행권이나 뭐 증권 보험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핀테크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우위적인 요소는 편리함과 가격이거든요. 우리 흔들 그냥 간단하게 편리함과 가격 가지고 이제 혁신을 추구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가격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 금융 서비스가 대가를 소비자들한테 이야기하기에는 기존의 은행이나 다른 금융사들이 무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분명 가치가 좀 높아야지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가격보다는 편리함 쪽이 꼭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하면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너무 애로가 크죠.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표현은 뭐 단어가 이제 허가라는 의미가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무 서비스나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가 3년이 채 안 됐는데 800만 명이 앱을 깔아서 쓰면 엄청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앱을 깔게 한 혁신적인 서비스인데요. 처음에는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내렸죠. 내리고 나중에 이제 펀드링 계약을 기존 은행하고 맺으면서 이제 서비스 재개했고 비조치 의견서를 받아서 그 서비스를 재개했거든요. 이후에 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800만 명 앱을 깔아서 지금 뭐 은행들도 간편 송금을 합니다. 뭐 퀵송금, 퀵송금 이런 식의 이름 붙여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한테 상품 판매하는데요. 고객들이 무슨 뭘 설명하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되물으면은 창구 직원이 아 이거 토스 같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럼 아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P2P 금융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 A%. 잘 아시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사이트가 폐쇄됐었거든요. 유사수신행위, 뭐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 뭐 이래서 서비스를 내린 게 아니고 폐쇄해버렸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P2P 금융업체 이야기를 하면 A%를 바로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 핀테크 서비스들이 다 정상적인 영업을 초기에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본금 규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자금 이체 같은 거 할 때 그 전자금 이체업은 30억이라는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기업들이 못하죠. 서비스 자체를. 지금은 해외 송금, 소액 외화 송금 관련해서 서비스가 이제 7월 18일부터 가능한데 그거 관련해서 또 자본금이 또 너무 커서 진입장벽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낮추는 작업들을 여러 차례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정 규모는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식의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본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위법이라고 또 못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하려면 계좌에서 또 돈이 이제 이체가 돼서 들어와야 되니까 은행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 계좌 정보를 일반 핀테크들한테 안 줄라 되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그간 있어 왔습니다. 핀테크 정책은 그 선진국의 정부 육성 및 지원이 안 되면은 제대로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겠다 해서 이런 방식들을 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핀테크를 정의할 때는 이머전트 핀테크, 트레디셔널 핀테크 이렇게 영국에서부터 정의했습니다. 이머전트 핀테크가 진짜 핀테크고 트레디셔널 핀테크는 이제 그냥 갖다 붙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떤 형태가 되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핀테크 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은 핀테크를 굳이 ICT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기반에 핀테크는 이머전트 핀테크 그리고 트레디셔널 핀테크 이쪽은 다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기존의 금융권도 고도의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좀 고도화시키는 그것도 핀테크다라고 정의해서 정부 정책의 수혜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하면서 핀테크 정책을 풉니다. 금융권 공통 오픈 API라고 해서 계좌를 다 오픈하는 거죠. API로 쉽게 은행 정보나 증권사 정보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오픈 API 플랫폼 구축 작업도 했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 막 이제 시작을 했는데 위조지휘연사나 위탁테스트 지정들이 이건 내년 3월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융위원회에 아직 그 제보 보신 분이 지정이 안 되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핀테크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기반에서 이제 구현이 된 건데 이게 하나씩 보시면은 다 원포럼 설치 의무 폐지, 거래 인증 수단과 매칭을 원칙 폐지, 기술 중립성 원칙 등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쓸데없는 왜 있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없어도 되는 규제를 넘어서려고 진이 다 빠져버리는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서 고도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이 작업을 하고 핀테크 생태계를 보면 금융사와 핀테크 이제 협조가 같은 부분이 있고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 강조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뭐 건당 500만원 그리고 뭐 P2P 금융 업체당 1,000만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좀 있거나 좀 밝은 사람한테 4,000만원까지 이제 허용을 해줬는데 뭐 4,000만원이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니죠. 돈 있는 분들한테 크라우드 펀딩은 아예 2,000만원 그래서 아예 그 내부자면은 이제 금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2,000만원 있고 뭐 은상불리는 의결금이 있는 주식은 뭐 4%까지밖에 못 갖게 해서 인터넷 정보는 요즘 애로가 좀 있고요. 지원과 육성, 그리고 뭐 정부에서 당연히 어느 나라나 하듯이
그냥 나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정말로 견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놓고 정책을 펴야 된다. 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데 뭐 해외 송금 허가라든가 뭐 클라우드 서버 이용, 일사 전속주, 배지원을 하면은 꼭 특정 기업분만 팔아야 돼요. 여러 군데 팔아도 됩니다. 로봇과의 투자 이름, 투자 이름, 뭐 투자 자문이나 이름업을 하려면 직접 대면상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안 되게 될 거거든요. 암호화폐 법제화, 거래소 관련 규정.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요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관심 갖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뭔가 붙여진 게 나와야 될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개인정보 비식별화될지 뭐 그거는 뭐 안티머니 런더링, 뭐 노유어 커스터머니, 보복정보 이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규제 이슈고요. 뭐 이 부분 그 뭐 제가 이제 빈테크 쪽만 쭉 정리해서 그랬더니 우리 이제 이유진 매니저님께서 이 스타트업 전반을 보고서 만들어야지 핀테크만 얘기하면 되겠냐고 광장 하다가 그냥 여기저기서 들고서 상업활성화, 직접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묶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뭐 카이스트에 문술대학원장님이신 이광영 교수님 써놓은 걸 제가 가서 뺏겼는데 업무상 배임 같은 거 기업가가 배임을 하면 형사처벌 되잖아요 그죠? 형사처벌 되면 복구할 기회가 없거든요 민사로 좀 물어보자 그래도 꼭 민사라 그래서 뭐 죄진 사람이 벌을 덜 받고 형사라서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세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자리 잡는 그 시간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민사, 개인, 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지혜를 주는 쪽으로 이제 알아보자 그런 얘기죠. 가불이 아닌 상생은 이건 뭐 저도 은행에 있을 때 핀테크 뭐 갖고 오면은 조금만 틀면 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혁신적이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짝 틀어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상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오프닝 오페이션이라고 생각하면 개방형 플랫폼 구축과 연결은 기본. 요거는 이제 오픈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핀테크 기업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실제는 기존 레거시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채널을 확장시킬 수 있고. 정부 정책 컨트롤 타워는 어제 저희가 소액 해외 송금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했는데 금융위가 안 나왔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대한민국 같은 정부인데 한쪽만 나오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법 제정, ICT 특별법처럼 뭔가 전체로 관통하는 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저희 같은 민간 전문가가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은 민간인데요. 뭐 여러 말을 해도 결국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는 게 집중이 되는 제가 이거 박스를 한번 쳐봤습니다. 오로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그게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